자, 이산저산 한 번만 이제 더 해보시고 이렇게 끝을 이제 오늘 끝을 보았네요. 예, 하고 이제 그다음 주에는 또 다른 단가를 또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요. 예, 그러면 한 번만 그렇게 하십시다요. 전곡을 그렇게 해드릴까요? 네. 예, 전곡을 그러면 사찰가를 하고 따라하고 하고 따라하고 한 장다식으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또 붙어 있으면은 저기 내가 잘 요령껏 할 테니까 아무튼 지간에 한 장단 주고받는 식으로 네. 계속해서 끝까지 한번 싹 밀어버립시다요. 네. 그런 다음에 흥타령 들어갑시다요. 이산 저산 꽃이 피니 시작.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느니 나도 어제 청춘 잃느니 오늘 백발 한심 세 번째 박에서 하나 둘 오늘 백발 한심 허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 없이 가버렸으니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 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안겨 흔들 쓸 때가 있느냐 안겨 흔들 쓸 때가 있느냐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달로 상풍 노란해도 달로 상풍 얼개를 굽히게지 않는 제적 얼개를 굽히게지 않는 왕국 따로 풍도고 같은고 왕국 따로 풍도고 같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가고면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가고면 악모간 적은 찬바람에 백설만 악모간 적은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두 번째 박에서 펄펄 휘날리어 은 세계가 태워보면은
온 세계가 되고 보면은 올백 슬백 전지기 백원지 월백 슬백 전지기 백원지 모두가 백발이 깊어시로구나 모두가 백발이 깊어시로구나 무정세월은 터덥이 흘러가고 무정세월은 터덥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은 꺼건 어려워라 다시 청춘은 꺼건 어려워라 어화세상 본님 내덜 어화세상 본님 내덜 이내 한말 들어보소 하나 둘 이내 한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 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인생이 모두 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은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은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봉황산 천우가 크기로구나 봉황산 천우가 크기로구나 사하후에 반반진수는 사하후에 반반진수는 사로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사로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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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가지 말어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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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가지 말어라 가까운 청춘 너거리 다 넘는다 아까운 청춘 너거리 다 넘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너건 세월을 어쩔 거나 세월아 가지 마라 가너건 세월을 어쩔 거나 두루진 개순나무 두루진 개순나무 이기다 허가 들어가 허가 왕배달아 놓고 끝끝이기다 허가 들어가 허가 왕배달아 놓고 꼭 두시거는 놈과 부모 부려 허는 놈과 꼭 두시거는 놈과 부모 부려 허는 놈과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본님 내돌 서로 앉아서 나머지 본님 내돌 서로 앉아서 반제한 토목소 그만 먹게 하면서 한잔 토목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허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거허드렁거리고 놀아보세 하다 내려서기가 벌써 더 되네. 힘들 것 같은데요? 예, 헐썩 더 되구만요. 오메야. 꽉 앉아. 이내 청춘도 시작.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자 여기가 어려워. 다시 청춘은 어려워 한 장단에서 그 한 박에서 어건 그놈을 빨리 그놈을 다루를 칠래니까 그놈이 어롱지고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 내가 알아.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서 아까 거기가 덫에 딱 걸리는 느낌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어이 저기를 고쳐줘야지 그런 거야 지금 들었어. 여기가 딱 떨어져 버렸어. 다시 청춘은 어건 이거야. 다시 청춘 어건 그걸 한 장단에 아니 한 박에 그걸 만들어 꼬깃꼬깃 해가지고 동그랗게 말아버려 어건 이렇게 만들어 다시 청춘 어건 어려워라 다시 시작 다시 청춘 어건 어려워라 거기서 그 한 박에서 옹골사기 동그랗게 말아내려니까 거기가 돼. 근데 그거를 연습을 많이 해서 어려워라가 정확하게 일곱 번째 막에 떨어지도록 어려워라 그것만 맞춰주면 되잖아. 거기에서 몽구작 되지 말고 확 말아버려 이렇게. 그래서 확 말아버려. 사정없이 말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사정없이 돌려버려. 돌려버려. 이게 돌리잖아. 돌려버려. 사정없이 돌려버려야 돼요. 예. 한 박자에서 돌려버려. 그러니까 거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그걸 돌려버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라를 여기서 어려워라 하면 돼. 만약에 거기가 어렵다. 그럼 엉거주춤하게 하지 말고 그냥 거기를 편하게. 다시 청춘 어려워라. 그냥 해버려도 돼. 어려워라. 그게 목 세면 나도 잘 안 돼야. 그러니까 해서 내려버려도 돼. 목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다시 청춘 어려워라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한 박자 그까짓 거 어떤 식으로 문구적 때도 거기를 못 얻었어? 어떤 음으로 해도 되지? 그러니까 그걸 문구적 막 잘 안 된다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음으로서 딱 이렇게 끌어 내려오고 끝내버려. 그리고 어려워라를 하면 돼. 거기서 문구적 되면서 막 그럴 이유가 없어. 명쾌하게 내가 오늘은 목 컨디션 좋아서 한번 돌려? 한번 돌리고 나는 그 오늘 자신 없네? 그러면 그냥 어려워라 그렇게 해버리라 이 말이야. 선택의 여지는 항상 있어. 어떤 목이나 시김을 할 때 어떤 시김이 자신이 없으면 그 음에서 주 음을 그냥 가지고 뻗어버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박자 어름지고 말 것도 없잖아. 그 음을 해서 정확히 내서 그냥 끌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 박자 구간을 땜방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서 문구적 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어. 명쾌. 순간적으로 딱 해가지고 한 박 들어보면 한 장단 들어보면 자기 컨디션 알잖아. 아 오늘 안 좋아. 아 거끄러워. 그럼 그냥 순순하게 나가버리는 거야.
팍팍팍팍팍 치고 나가버려. 기교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안 좋다. 컨디션 안 좋다. 풀어버려 그냥 막 팍팍팍팍 풀고 나가.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좀 가다 보면 풀어지거든. 또 음이 요쯤이면 풀리는데 풀리는 감이 있네만 쓰는데 다 안 풀려서 그러면 그냥 밀어버려. 다 밀고 쭉쭉쭉쭉 나가버려. 당가에서. 당가는 그러라고 있는 거야. 당가는 잘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목을 풀고 컨디션을 보고 고수하고도 처음 그걸로 고수 컨디션도 만나는 거야. 당가를 함으로써 저 고수 컨디션이 어떻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저 고수는 어떤 성향의 북을 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채야 되고 뻑뻑한 사람이다. 보비오 잘 안 해준다. 이런 걸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취임새도 야박하다. 보비오 잘 안 해주네. 내 호흡대로 안 따라주네. 버티는데 이러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는데 나도 목 팍팍 쓸 게 아니라 나도 엄격하게 해야 되겠어. 이게 딱 나오는 거야 답이. 그러니까 그것을 다 모든 것을 자기 컨디션도 자기가 내가 어느 컨디션 목이 어떻게 하겠는지 저 고수는 어떤지 거기서 다 알아봐야 돼. 그 짧은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동안에 충분히 가능해. 그거 해보면은 짝 하나 붙어보면 알아 그 사람 성향을. 그러면은 좀 뻑뻑하니까 원칙 지키면서 해야 되겠다. 내 호흡대로 조금 늘어지고 하면 안 봐줄 사람이다. 이런 게 나와. 조금 해도 봐주겠는데 하면은 조금 더 세게 나가볼까? 좀 높이 해볼까? 좀 안 넣으면 취미세 해주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안 해주고 뻑뻑하니 뻗댕기면은 안 되겠는데 내가 원칙대로 해야지.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답이. 왜 우리 해보잖아. 딱 눈싸움 해보면 딱 나오잖아. 그런 식이야. 당가는 그런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해야 돼. 이제 막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이제 어디 가서 딱 했을 때 단가로만 그냥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 시간이 길지 않아. 다 막 사람이 막 많고 대기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가 하나로 끝내야 하잖아. 그럼 그때는 잘해야지 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면은 미리 목을 좀 가다듬어서 단가 하나에 내가 나를 다 있는 내 거를 최고의 그거 내 표현을 해줘야 되겠다. 최고의 내 실력을 보여줘야겠다. 그럴 때는 미리 목을 풀어야 돼. 살살살살 다른 걸 하면서. 그랬다가 그 상황에서 딱 치고 나가야지.